옛날에는 부피를 어떻게 쟀을까요? 부피란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죠. 부피 기준의 틀을 완성한 건 역시 학연! 황종율관이란 것으로 부피의 기준을 정했답니다. 기장 1200알이 들어가는 황종율관의 부피를 한작이라고 하고 그 10배를 한옥, 100배를 한대, 1000배를 한말이라고 정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부피의 단위로 곡식, 가루, 액체 등의 양을 사각형 모양의 나무 그릇에 담아 측정했는데요. 그렇다면 한 대는 지금의 부피 단위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한옥은 약 180ml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는 한옥의 10배니까 약 1800ml, 즉 한 대는 약 1.8L인 셈이네요. 부피 측정법에 이어 무게 측정법도 알아봐야겠죠? 삼국시대 저울추 유물이 출토된 것을 보아 우리나라는 일찍이 저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지면서 무게의 개념을 인식하게 됐고 비교적 정교한 저울을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로 막대와 줄을 이용해 무게의 무게를 재는 대저울을 사용했는데요. 대저울이란 저울대에 눈금을 새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줄을 이리저리 움직여 수평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저울을 말합니다. 기준을 두고 무게를 비교하는 측정 방법이기도 하죠. 대저울은 소칭, 중칭, 대칭으로 분류했는데 주로 약재, 금, 은 등의 무게를 잴 때는 소칭을, 곡물과 채소 등 생활용품을 잴 땐 중칭을, 또 대칭은 쌀가마, 보리가마, 가축 등의 무거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했답니다. 그렇다면 대저울 직접 만들어 볼까요? 저울의 눈금을 표시하기 위해 물체를 담을 종이컵과 추를 막대 양옆에 연결합니다. 종이컵에 10g의 물체를 넣고 수평이 되면 그 지점에 10g을 표시. 그리고 5g의 물체를 추가해서 수평이 되면 그 지점엔 15g이라고 표시합니다. 이후 1g 눈금 지점은 물체를 넣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10g과 15g 사이를 재어보니 15cm! 5g에 15cm가 측정됐으니 1g당 거리는 3cm! 그러니까 3cm씩 커지는 지점마다 1g씩 더해 표시하면 되겠죠? 자, 지우개 3개의 무게, 대저울로 측정해볼까요? 추를 이리저리 옮기며 수평을 찾아보는데 그 결과는 11g! 즉, 지우개 1개의 무게는 약 3.6g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평의 원리를 활용한 저울은 대저울뿐 아니라 양쪽에 접시가 매달려 있는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이 있죠.